교수님, 예. 지금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있는데 이거 뭘까요? 마세고수 프리미엄 황금 고구마 스틱이에요. 황금 호박 고구마구나 원래는. 이게 마세고수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편육. 맞아요. 편육. 편육 그 맛 확실히 우리가 인정했죠,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PD님 이거 뜯어서 시식해도 됩니까? 고구마 스틱 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뜯어야 돼요. 이거 하나 뜯어서 우와 한번 먹어봐요. 교수님 먼저 드셔보세요. 아이고 술안주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달달한 느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하고 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식감 되게 좋다. 바삭바삭하네. 오독오독하고 다네요. 또 고구마나 달콤한 그런 맛이 있고 네. 이게 100% 국내산 호박고구마를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이 맛이 그 있는가 봐요. 그런데다가요 햇섭. 네, 햇섭에서 네, 인증은 기본이고요. 논 GMO 유전자 변형이 안 된 논 GMO 해바라기 유하고요. 유기농 설탕만을 써서 화학 첨가물 전혀 안 들어갔대요. 아니 마세고수에서는 뭐 음식 만드는 거는 나름대로 일가견 있고 위생 관리 잘 하시니까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할인 행사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이거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이거 사건을의 방송 기념으로요.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이요. 10봉에 23,000원. 그러니까 한 개당 2,300원. 300원 꼴인데 지금 이거 특별 행사 한다 그랬잖아요. 네. 34% 할인된 가격이에요, 교수님. 이거 인기 아주 좋대요. 이게 구매 링크 우리 댓글 상단 좀 확인하시고요. 이거 어른아이 없이 간식으로 좋습니다. 전 먹어보니까 맥주 안주네요. 저도 딱 그 생각이 네. 났습니다. 그리고요. 괜찮습니다. 이거. 또 그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요. 양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아마 계속 시키실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여러분 34% 할인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맛있다 야. 일단 먹어. 와 34%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니 그것보다 이게 그 뭐지? 유기농 설탕하고 이거 논 GMO 해바라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네. 아까부터 지금 뜯어가지고 계속 먹고 있네. 근데다가 호박고구마 국내산이면 그러니까 이따 갔다가 가면서 먹어야지. 이거 갖다 주세요. 아니야 이거 너 먹는 걸 내가 왜 뺏어서 가져갔냐. 저 요즘 다이어트예요. 야 이거 먹고 살았죠.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60회. 네 벌써 160회네. 160회. 아 이거 마찰 같네 지금. 오늘 제목은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도 방송한 적 있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가장 최근 거라. 최근까지요. 그동안 이제 우리 제가 뭐 우리 대한민국 살인 사건 방송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거 막 올라가서 탁 해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예전 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장 최근 것도 한 번씩은 좀 하고 가는 거 좋겠다. 물론 이슈로 다뤄가지고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또 검거 과정 같은 거는 잘 모르시거든요. 네, 모르죠. 이걸 낱낱이 좀 찾았어요. 정보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낱낱이 좀 찾아가지고 오늘 그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네.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요게요. 경찰에 신고된 날짜를 먼저 좀 따져보면 네. 2021년이니까 올해예요. 금년. 올해네요. 금년 네. 7월 13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네. 화요일 날 은평구에 사는 이제 주부 한 분이 여성이죠. 네. 남편의 메시지를 한 통 받았어요. 남편은.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 내가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연루돼 가지고 경찰에 지금 내 쫓기고 있다. 불법 주식 매매가 뭐냐면 이제 내용은 대충 얘기하면 이제 대리 매매. 네. 뭐 또 뭐 횡령 같은 게 연관되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제 주식하고 아마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남편이. 네. 업무 자체가요. 그래서 불법 주식 거래에 내가 연루돼 가지고 경찰에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나 지금 당분간 저 지방에 내려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연락 안 될 거야. 네. 그렇게 알고 있어. 네. 하는 문자를 한 통 보낸 거예요. 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은 옛날에 증권사에서도 근무했고 그런 사람인데 절대 그런 불법 주식거래 이런 데 연루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하고 잘하는 사람들 대체로 이제 주식 관련돼서 잘하는 분들이겠지. 그렇죠. 뭐 주변 사람들이. 오케이 계신 분들. 직장 동료나. 그분들한테도 전부 알아봤어요. 네. 남편이 뭐 나한테 문자가 뜬금없이 날라왔는데 지방 내려간다 그러면서 불법 주식 거래 연루돼가지고 지금 도망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남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당신 남편은 그런 불법 주식 거래 이 불법적인 투자 이런 데 개입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구동성이에요. 그 아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요 역시. 그러니까 아내가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수차례 전화해 봅니다. 계속해서 전화. 계속 전화하셨겠죠. 근데 꺼져 있어요. 오프돼 있어요. 꺼져 있고 문자도 엄청 보냈는데 응답도 없고 정말하면 이제 나 지방으로 도망간다. 그게 마지막 문자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리고 교수님 그런 상황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문자를 그냥. 그럼 전화를 해야지. 와이프인데. 그럼요. 그죠? 문자하는 거나 뭐 저 통화하는 거나 추적되긴 망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내분이 13일 날 그 문자 받고 하루 종일 친구들한테 알아보고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전화 계속 안 받으니까 또 네. 7월 14일 날 수요일 날 그 다음 날 아침 8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저 경찰서 은평경찰서입니다. 은평구 거주하니까 네. 자기 관할경찰서에 가서 남편 가출 신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평경찰서에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했겠죠. 네. 딱 받아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묘하거든. 근데 관할이 남편이 어디 있냐면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주식 관련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할이 은평이 아닌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포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을 해요. 마포로. 그래서 네. 이제 이 사건은 마포경찰서의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가 보니까 바로 강력 5팀으로 인계했더라고요. 아, 실종이나 가출이나. 실종해서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강력팀으로. 강력팀으로 간 거예요. 네, 그냥 빨리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멀쩡한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도 안 받고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 5팀이 배정받았어요. 조성현 팀장 네. 이제 강력 5팀이 사건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관내에 있는 오피스텔로 쫓아갔겠죠. 네. 가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 네, 네. 갔더니 잠겨 있어요. 오피스텔이 잠겨 네. 있어요. 그걸로 은평에서 원래 마포 오피스텔로 출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출근한 사무실에서 주식 같은 거 거래하고 주식 저 형태 분석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두들겨도 이유도 없이 문 닫혀 있고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지도 않고 느낌이 그래서 이제 느낌이 안 좋겠네요 경찰 입장에서. 경찰에서 느낌 많이 안 좋겠죠. 네, 이런 네. 경우에는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강제 개방합니다. 뜯어내요. 문 뜯어내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남편의 사무실을 수색을 해요. 네. 그 수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강제 개방하고 안 들어갔죠. 네. 그 잘못 그렇죠. 뭐 범죄 혐의도 아직 없는데 네, 문 뜯고 들어갔다가 네, 어쩌네, 나도 그거 많이 물어줬어요. 네. 비싸요. 현관문 저 오피스텔 현관문 같은 거. 바로 제껴갖고 그 들어가면 저 사건 아니잖아요. 그 물어내라고 난리치면 할 수 없이 내 돈으로 물어주고 그랬어요. 틀어지면 문틀어 문짝 다 갈아. 문짝 다 갈으면 한 300만 원. 네,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나 많이 물어줘봤네 진짜. 그 참 그러고 살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근데 이제 경찰청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네. 강제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뜯고 들어가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험회사 통해서 보험으로 해줘요. 해줘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경찰들이 맘 놓고 뜯고 들어가는데, 네. 야, 참, 팀원 놈들, 참, 반원이었지, 그때는 반원. 네, 네. 얄미울 때 많아요. 왜요? 야, 저 들어가. 네. 이거 뜯으면 돈 들어가는데요? 어. 안 뜯어. 이거 바로 내가 주면서, 야, 뜯어. 안 뜯어요. 뜯으라고, 임마. 아, 이거 만약에 아니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어줄게,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예. 네, 네. 내가 물어줄게, 이 새끼야. 그럼 네. 뜯어요. 네.
많이 물어주셨겠네요. 얄미운 놈들. 아유. 내가 몇 번 뜯어서 많이 물어줬네. 많이 물어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창문 깨고 들어가서 창문 전체 그 깨는데 물어줬더니 전체 뒤틀렸다고 또 난리 쳐가지고 뭐 청소하는데 유리가루 뭐 그 돈까지 달래는 분도 있더라고. 어쩔 수 없지. 하여튼 강제 개방해서 진입을 했어요. 네. 안을 수색을 하는데 네.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휙 들어가서 사람 없나? 핏자국 어디 없나? 화장실 가서 뭐 없나? 이렇게 보고 그냥 피상적인 유광란처럼 튀어나왔으면 이 사건 꼬일 뻔했어요. 그렇죠. 예. 역시 그 조성현 팀장이 짬밥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화장실 옆에 벽면에 시트지가 딱 하나 붙어 있는데 시트지. 아, 시트지. 도배 네, 시트지가 네, 붙어 있는데 새 거예요, 새 거. 네. 어? 그 붙인 수법이 좀 어수룩한 거예요. 저 정교하지가 않아. 이 도배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잖아. 표시 안 나게 착착 붙이는데 이게 뭔가 좀 이게 안 어울려. 네. 그 최근에 붙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왕 문 뜯고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벽지 뜯어도 또 도배해주면 되잖아. 네. 조성현 팀장이 그 저 지방청 과수팀한테 연락해요. 아. 좀 나와보세요. 네, 네. 과수팀 오고 난 다음에 네. 과수팀한테 이거 뜯읍시다 한 거예요. 그 시트지 뜯어냈어요. 네. 그러면 시트지가 붓기 이전에 원래 원벽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벽면에서 우와 빨간색 비산열 흩뿌려진 핏자국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딱 끊은 적, 네. 뭉개진 그 혈은 뭉개지는 네, 네. 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네요. 우악 소리 났겠지. 시트지 뜯어내니까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시트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거는 주식 거래하는 데는 컴퓨터가 너댓개 된다며. 아, 그럼요. 박 PD 지금 컴퓨터가 몇 개예요. 거기 주식 거래하는 데도 막 여기저기 막 컴퓨터 쫙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다섯 개 돼요. 네. 컴퓨터도 없고 책상은 있는데 노트북도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들이 일체 없는 겁니다. 싹 치워진 거네요, 그럼. 예.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 있는 거죠. 네. 게다가 형사들은 육감으로 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육감. 그게 육감이 미신이 아니라 과학수사입니다. 네. 맛보고 냄새 맡고 이거 다 이거 과학수사예요? 킁킁거렸겠죠, 당연히. 네, 네. 예, 그래서 감기 들은 놈들은 그 들어가서 잘 못 찾아. 그래요? 형사들 감기 진짜 조심해야 돼. 네, 네, 네. 사건 현장 가서 그 어렵거든요. 네. 킁킁거렸는데 무슨 냄새 났겠습니까? 락스나 소독약 그죠. 락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럼 닦았다고 봐야겠네요. 네, 사건이요. 바로 연락합니다. 본서에다가. 여섯 개 팀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섯 개 강력 팀에다가 형사팀 두 팀까지 나와 여덟 개 팀이 붙어버린 거예요. 싹 동원했네 그냥. 야, 이거는 뭐 혈흔이 시티지 뜯자마자 혈흔 발견됐지 락스 냄새 풍기지. 이건 사건이에요 이거. 네. 100%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난 거예요. 네. 시신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여덟 개 팀 마약팀까지 붙였대요. 심지어는 마약팀까지 나오라고 다 붙였대요. 다 붙였네 그냥. 다 붙인 거예요. 네. 풀가동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살인사건 네. 수사가 개시된 거예요. 이 사건은 참 잘한 겁니다. 잘하셨네요. 네. 네. 또 그거 한 다음에 그 여러 팀이 오니까 이제 분담해가지고 CCTV 까기 시작하지. 그렇죠.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주변까지 CCTV 다 네, 까는 네,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쉽게. 바로. 네. 누구예요? 사건. 용의자 딱 그 발견 특정됐어요. 이 그 남편. 네. 행방불명된 남편의 과거 직장 동료인데 40살 먹었어요. 아 직장 동료예요. 또 이 남편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했더니 이 사람하고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기도 해요. 전 남편의 직장 동료예요. 네. 두 사람 다 저 전직 증권사에서 동료로 일해 선후배 사이래요. 정말 친하대요 형 동생처럼. 네. 친형제 이상으로 친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그 전직 그 직장 동료 A 편의상 A라고 그렇게. 네, 네. 40살 먹은 A. 그럼 이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지 경찰이. 네, 네, 네. 그랬더니 이 지금 없어진 사람의 직장 동료인데 모두 직장 그만둔 상태야. 아. 옛날 증권사는 네. 그만두고 네. 형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고 10년 넘게. 그럼 뭐 다 서로 아는 애. 이거는 뭐 네. 속된 말로 이제 서로 속속들이 다 아는 네. 사이고. 네. 네. 그리고 이 남편이 평소 아내한테도 그 동생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직장 동료 그 동생 뭐 얘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두 사람이 형 동생 하면서 친하다는 걸 다 알아. 그럼 피만 하도 꼈지 친동생 친형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의.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CCTV에 걸린 거예요. 아. 저 시간대별로 보면.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 사망한 남편, 이제 네. 사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행불된 남편 네. 같은 경우는 네. 주식 투자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포 오피스텔 얻어놓고 주식 탁 저 주자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데 요 A 얘는 뭐 하고 있냐면 현재 경북 경산. 네. 대구 밑에 경산 네. 있잖아요. 네. 경산에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공장. 아, 공장을. 증권사 그만두고. 네. 네. 근데 공장이 안 돼. 아, 제조업으로 투신했는데 뭐가 안 되잖아요. 공장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게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예요. 네, 네. 여기서 아마 경찰은 범행 동기를 유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돈이 좀 궁하니까 내어렸고요. 그리고 이제 CCTV 아까 깠다고 그랬잖아요. 네. 봤더니 아까 저 아내가 신고한 게 7월 13일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 A가 이 7월 12일 날 아내가 신고하기 전날 7월 12일부터 13일 네. 아내한테 그 전화 온 날 그 이틀 상간에 이 남편의 오피스텔을 여러 차례 드나드는 게 나와요. 이걸 이제 역추적을 시작해 가지고 7월 12일부터 네. 그 앞전 날부터 7월 14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동선을 싹 재구성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CCTV 보고 이제 다 체크를 네, 하신 거예요? 네,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디부터 보신 거예요? 7월 12일부터 본 거예요. 7월 12일 네. 오후부터 보니까 네. A가 이 남편 둘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나와. 아, 12일 날 오후에요? 네, 없어진 네. 그 사람하고 네. 이 그 A 네. 둘이서 그 남편의 사무실 마포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 사무실을 이제 기본을 누를 거 아니야. 네. 그때 그 바로 뒤에서 요 동료가 유심히 그걸 지켜보는 게 CCTV에 그대로 찍혀있어요. 아, 번호를요? 번호 지켜보는 거. 네. 거기 아주 뒤편에 서서 저 형이지 의형제지만 형이 요 비밀 자기 사무실 비번 누르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게 CCTV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온 거야. 아. 그게 7월 12일이에요. 네, 네, 그때는 네. 아마 밖에서만 나왔고 두 사람이 그 사무실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참 있더니 이제 그 A가 밖으로 나갔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남편도 퇴근하는 그 영상이 나오고요. 퇴근했고. 그게 7월 12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같이 들어갔다가 오전에 지는 먼저 가고 남편도 정상 퇴근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빈 사무실이니까 가지 않아야 되잖아. 갈 일 없죠. 근데 7월 12일 날 네. 17시 23분경 아마 5시경에 남편이 나갔나 봐. 17시 23분경에 이 A가 먼저 나왔던 A가 등에다가 검정색 백팩을 딱 메고 네. 그 사무실 현관 앞에 딱 나타나. 퇴근하고 나서요. 네. 네, 실종. 빈 사무실이잖아 그때는. 네, 네, 딱 나타나. 그리고 아주 지 사무실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비밀번호 눌러 현관. 그거 누르는 게 다 나와요 CCTV에. 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절도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 번 시도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 그 사람이 누를 때 뒤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CCTV 영상이 있었잖아. 네. 그럼 그거 그대로 눌렀을 거란 말이야. 네. 안 열려. 계속 누르는데도 몇 번 시도하는 게 나와요 CCTV에. 네. 왜 그랬을까요? 바꾼 거죠 뭐. 바꾼 거예요. 네. 그럼 하루 상간에 그 사람이 비번을 바꿨을까? 정기적으로 바꾸는 날이 공교롭게 겹쳐서 그날 바뀐 거였을까? 저는 여기서도 좀 생각할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거는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짐작컨대 이거는 나가면서 이 남편이 비밀번호를 12일 날 자기 그 후배에 네,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방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갔잖아.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퇴근하면서 비번 바꿔버린 거야. 아. 그러면 그 안에서 12일 날 비번을 바꿀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뭔 사건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그게 합리적 추론이네요. 그게 합리적인 네, 추론이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교체 변경을 했어요. 네. 그게 아마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안 바꿔요. 그래서. 안 바꿔요. 네. 그게 뭐 모르겠어. 또. 그날이 저 정기적으로 비번 바꾸는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현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데. 네. 그거는 그 가능성 없고 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네. 재고 비번을 바꾼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 안 열렸으니까 안 열렸어요. 저 포기했어요 이 새끼. 안 열리니까 포기하잖아. 그러더니 이제 아마 투덜대면서 자기 가방에서 뭐 요만한 걸 하나 꺼내. 네. 요만한 거. 네. 까만 요만한 거를 지 가방에서 꺼내서 문틈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네. 그래서 CCTV를 또 이거 찾느라고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저 새끼가 요만한 걸 뭘 가방에서 꺼내갖고 여기다 그
저 오피스텔 문틈에다 이렇게 밀어놓으니까 저게 뭘까 해서 CCTV 분석하고 막 확대해가지고 파악하는데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 봤더니 나중에 어렵게 확인해 보니까 네. USB예요. USB 메모리요. 예, 어. 메모리 USB를 거기다 밀어놓고 나와. 그걸 왜 밀어놨어 그걸?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도 그 형사들 헷갈리지. 이 새끼 왜 몰래 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안 되니까 지 가방에 있는 USB를 그래서 아.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 네. 그 전날 와가지고 그날 당일날이지. 네. 오전에 그 집에서 무슨 USB를 빌렸거나 USB를 가지고 왔다가 돌려주러 와서 문을 열다가 안 열리니까 문틈에 넣어놓고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까지가 7월 12일 날 이 네. A의 행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A는 아 저 그 남편은 그날은 퇴근해서 집에 갔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갔다 7월 13일 날 사무실 나와갖고 마누라한테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7월 13일 날 남편의 그 행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출근하는 게 나와요. 네. 오전에. 네. 출근하더니 현관문 안쪽에 있는 USB를 발견을 해요. 아. 발견을 하더니 전화를 겁니다. 이 통신농원 이제 그 자료를 다 뽑은 거예요. 네, 의외한 거예요. 네, 네. 출근 시간 CCTV에 비친 시간 바로 직후에 그분이 A한테 네. 전화를 남편이 네. 전화하는 게 통화 내역이 나와요.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USB를 그 안에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 USB가 자기 게 아니고 어제 왔다 간 후배의 USB이니까 어. 너 이거 떨어뜨리고 왔다고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한 것 같아요. 뭐를 썼네. 네. USB 찾아가라 네. 짐작컨대 네. 그거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자, 그러면 약속을 안 해도 USB 찾아가라 하면 약속된 거나 마찬가지지 네. 이제는 네. 그러면 이놈이 왔을 때는 항상 있는 거지 남편은 네. 역시 그날 오후 3시경에 네. A가 검정색 스타렉스를 끌고 마포 오피스텔에 도착해요 네. 타고 다니는 게 그 스타렉스예요 검정색 네. 도착을 하더니 백팩을 딱 메고 오피스텔 가서 벨을 눌러요 배를 누르고 열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네. CCTV 여기까지 동영상, CCTV 영상이 나온 거예요. 네, 네. 이때 분명히 그 남편이 열어주는 게 나오니까 이게 아마 이 화면상에 나온 남편의 생존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시네요. 예, 네. 자기 그 후배가 와서 USB 네. 찾으러 와갖고 배 누르니까 네. 문 열어줄 때 CCTV에 비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 A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혼자 나와. 그거 나와요. 네. 그러더니 7월 13일 오후부터 그날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을 드나들어 나왔다가 한참 있다 또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게 그 몇 번 들락날락 반복을 들락거려요. 네, 네. 그런데 남편은 안 보여요. 그 이후로는. 네. 그리고 외부에서 들고 들어온 물건이 있었는데 네. 그게 도배용 시트지 아까 뜯은 아까 뜯은 거요. 그다음에 큰 그 여행용 가방이 캐리어. 뭐 그거를 끝났네, 들고 들어가요. 뭐. 여기서 이제 경찰들은 이건 볼 것도 없다. 네. 안타깝지만 오피스텔 내에서 살해하고 그 여행용 그 가방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어디 네, 갖고 네, 운반하려고 네. 하는 거다. 여기서 이미 감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살인 사건으로 봤대요. 아예. 네, 네. 그러더니 또 계속 보니까 7월 14일 날 새벽에 오피스텔에서 나옵니다, 이놈이. 새벽에 그다음에 새벽에. 나올 때는 네. 손수레를 이렇게 미는 손수레 있잖아요. 네. 손수레에다가 캐리어를 싣고 또 캐리어 그 앞에는 큰 쓰레기 같은 거 담은 것 같은 검정 비닐봉지가 또 그 캐리어 캐리어가 이렇게 있죠. 네. 손수레가 있고 손수레에 캐리어 실었어. 캐리어 앞에는 큰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또 있어. 요거를 밀고 나와요. 그러더니 예, 지가 세워놓은 검정색 스타렉스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네. 밖으로 네. 나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나와요. 지금 스타렉스 추적했죠, 주차장. 이제 주차장 또 화면을 또 본 걸 또 확인해요. 스타렉스 본 거죠. 자, 주차장 화면을 봤더니 얘가 캐리어에 실고 와가지고 스타렉스 타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 거를 돌려봤더니 이 남편도 차가 있어요, 승용차가. 네. 근데 그 승용차가 먼저 나가. 사무실에서 남편이 나온 거는 영상이 안 잡혔어. 사무실에서 남편이 나온 거는 아까 문 열어줄 때 그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A가 또 몰고 간 것도 아니고요. 어. 그리고 이게 스타렉스는 얘가 끌고 갔으니까. A. 그 앞전에 그 이 남편의 차, 승용차를 누군가 끌고 나가는 게 나오거든? 네. 그럼 이놈 A가 끌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이건 공범이 둘 있다, 그러면. 한 명 공범이 있다, 한 명 더 있다. 한 놈 더 있다, 이거 분명히. 예, 예, 예. 이렇게 본 거예요, 경찰은. 네, 네. 그렇잖아요.
남편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문 열어주는 것만 있었고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 살해됐고 짐작컨대 캐리어에 실렸을 가능성이 많고 그 실린 상태에서 검정색 스타렉스에 A가 실어가지고 몰고 나갔는데 그 직전에 이 남편의 승용차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면 이건 공범이 있는 것이다. 네. 경찰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법 없어요. 차 두 대를 추적해야죠. 그렇겠네요. 남편 차도 추적을 해봐야죠. 동선을 쭉 이어가면서. 그 차가 어디로 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 차량을 추적하면서 그 봤더니 동시에 이제 남편 뭐 이 통화 내역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대입하면서 네,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차를 운전한 사람은 대리기사예요. 대리기사. 아 운전자까지 밝혀진 거네요. 네, 밝혔어요. 네. 네. 대구 종합운동장에 가서 있었어요. 아유 장거리로 데려불렀네. 장거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차 먼저 끌고 나갔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 CCTV로 따라간 거지. 예, 고속도로 따라가고 예. 대구까지 대구 저 그 톨게이트 지나는 것까지 계속 연동해서 보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그 앞에도 있잖아요. 네. CCTV 거기서 네. 멈췄어. 그리고 그때 내린 사람 인상착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찾았더니 그 사람이 대리기사예요. 당연히 대리기사 조사하겠죠. 공범으로 봐. 뭐라고? 체포요 체포. 아, 체포된 거야. 이거는 체포지 대리기사는. 공범인 줄 오해됐구나. 아이고.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를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대리기사 얘기는 이 A의 연락을 받고 갔대요. 자기는. 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오라고 네, 불렀대. 받고. 차빼 대리시킨다고. 네. 네. 갔더니 A가 그 차를 꼭 키를 미리 꽂아놨더래. 아. 아까 들락날락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의 그 차 키를 가지고 와서 그 남편 차 그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A가 이거 대구로 가져가라. 네. 대구 종합운동장까지 갖다 놓으셔. 대리운전하셔.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서 누르라 그거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대리기사. 하루 일당 다 버신 거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단독 범행이죠. 그러네. 이 대리기사 아마 처음에 저 총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 먹겠어요 이게. 경찰이 왕창 와갖고 본인 끌고 갔을 테니까. 그 경찰은 그때까지는 이 사람 공범으로. 공범인 줄 알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범 없어. 네. 그러면 이제 A 단독 범행이죠. 네. A만 잡으면 되잖아요. 네, 잡으면 되네. 그럼 이제 검정색 스트라이크도 또 동선 추적했죠. 네.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계속하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경북 경산 위치 떠요. 경북 경산. 자기 공장 있는 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경북 경산에 뜨면 그 사이에 한 팀은 체포영장 신청해. 바로 발부되죠, 그거는. 네.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 써가지고 네. 문서 수발가는 직원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형사가 들고 검사한테 바로 가요. 아. 그래서 검사한 사인 받아갖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발부받아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체포영장 이제 저 발부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산까지 마포에서 내려가려면 오래 걸려요. 아유, 멀죠. 그 사이에 또 이 새끼가 경산에 있다가 어디로 뛰거나 또 10년간 그걸 착안했다고 그러더라고. 10년간 형동 생활 정도로 의형제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또 아주 잠수 타려고 덤빌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아 이거 야 체포영장 이거만 가지고 가서는 이거 들고 우리가 가는 사이에 날려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다. 4시간의 공백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 공조받자. 그런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 안 되면 경산경찰서에서 협조 안 해줘. 아, 영장이 있어야 돼. 와, 같은 경찰이라도 내가 저 부산경찰서에다 서울에서 아,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그 용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김말동이라는 놈이 그 당신네 관내 사는데 그걸 좀 체포해 주시오. 우리가 그 저 좀 잡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잡습니까? 당신 말만 믿고 잡아요? 그렇지. 큰일 나니까. 영장 나왔어요? 이거부터 물어봐.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래 체포영장 받은 거예요. 그 체포영장 아마 팩스나 사진 찍어서 보냈겠지. 네. 그러면 저 체포영장이 나오면 경산경찰서에서도 그거 무시 못해요. 네. 근데 이제 부탁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니들이 잡으려고 애쓰지는 말라고 한 것 같아. 검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네. 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동선만 좀 따라다니면서 감시 좀 해달라. 그치. 그 정도는 해줘야 돌발 상황 막아야 돼. 그거 안 해주고 막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움나는 경우 많아요. 아유, 그럼 안 되죠. 이 얘기 할까 보다 그냥 내가 그냥 현직에 있을 때 그 요거 비슷한 거를 했어. 교수님이 협조 요청 하신 거죠. 나도 영장 다 발부받았고 압수수색 영장 뭐 이게 다 발부받아서 이제 팩스로 넣어주고 했는데 네. 갔더니 그 콧동도 안 끼고 조금 저 지켜보다가 아 자기들 바쁘다고 다 출동해 버려갖고 가니까 벙 날라버렸어. 도망가렸어요. 에이. 그래서 그렇게. 고생
한 두 달 더 걸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따지러 갔어. 화딱지가 나고 그 사무실로. 그 팀장인데 아이씨 김모 팀장 있어. 이름 얘기할까?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거기 그 갔어. 진짜 네. 열받더라고. 네. 이 당신 제가 너무하는 거냐? 똑같이 강력밥 먹으면서 말이야. 네. 응? 당신 너무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씨 그럼 뭐 우리가 뭐 남의 사건 말이야 뭐. 그것만 지키고 있어. 우리도 큰 사건 나면 가야죠. 저거 돼. 그 바람에 내가 매대기 한번 쳐버렸지. 응. 그래 또 매대기 쳤더니 그것도 밑에 동료들이 달려들어가고 나의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하니까 또 우리 형사들이 달라붙고 큰 싸움 날 뻔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 자리. 영화 한번 네. 푸닥거리 한번 했어요. 푸닥거리. 잘 그러니까 막 조금 있으니까 나 팀장 때인데 거기 막 그 저 형사과장이 막 뛰어나오더라고. 네. 형사과장이 뛰어나오더니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멈춰서 내가 이 나쁜 새끼라고 막 네. 욕을 했더니 네. 그 가재는 개편이더라고. 네. 그럼 과장은 자기 팀장. 아 그래도 뭐 우리 사건이 긴급한 사건이 나면 그 갈 수 있는 거지 어떡하냐고 말이야 뭐 어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 시간에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그거 근거 줘. 그거 내가 받아서 이해가 가면 내가 말 안 하고 아니면 내가 경찰청에다 보고할 거야. 그랬더니 그 아니더라고. 그 긴급한 사건 아니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와가지고 첩보 썼지. 첩보 써서 내가 경찰청에 올렸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들은 뭐 이게 있었겠죠. 아마 조금 그랬을 거예요. 에이씨 지금 그런 생각하니까 열받네. 그럼 교수님 경산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이거 사후 조치 해주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건 잘했어요. 어. 가면서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탁 해서 보내고 공조 요청하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동선만 감시해줘. 움직이는 것만 따라가서 네네, 어디 있는 것만 해줘. 네. 그랬더니 이 경북 경산 경찰서 그래서 이름도 말할게요. 네. 박종화 형사과장이 박종화 월탄 박종화 선생이 아니고 네. 박종화 형사과 월탄 그 소설가 그 네. 그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박종화 형사과장님이 네. 즉시 공조를 응해줬어. 그래가지고 동선을 쫓아가는 거 그제 네. 자기 관내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 사람도. 그렇죠 누군지 보니까 협조만 받았는데 현재 위치도 이제 실시간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또 얘가 주로 갈 만한 데가 어딘가 이런 것도 또 이제 형사 해야 되는데 박종화 형사과장이 굉장히 저 친절하게 해줬더라고. 먼저 이 A라는 놈이 집 주소가 어딘가를 따져보니까 집 주소는 대구에 대구. 글로도 한테 보냈어. 네. 혹시 동선 쫓아가 놓쳤을 때 집으로 가면 그 집에 있던 형사가 또 저 인옥골이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예, 예, 예. 그 한 팀만 배치하는 게 아니야. 대구가 죽어지니까 형사 한 팀 거기 보내고 경북 경산에 공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글로 한 팀 보내고 경산에 창고 이런 데도 또 그 보내고 그러니까 공장 또 창고는 좀 떨어져 있으면 거기 또 한 팀 거기에다 또 경산에도 매일 집에 못 가니까 거주지가 또 있어. 지 혼자. 아, 그러겠네요. 거기도 예. 또 한 팀. 네. 그러니까 이 저 경산서 박종화 과장이 형사 과장이 아주 꼼꼼하게 배치한 거예요. 예, 예, 예. 거기에다 하나 더. 이 A의 부모는 경주에 살아. 아, 뭐네. 경주도 한 팀 보냈어. 아마 그 경주 뽑힌 이제 팀은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거야. 또 자기 사건 같이 했네요. 진짜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 완벽하게 배치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수색 쫙 갔는데 공장 쪽으로 간 팀에서 딱 보니까 공장 창고 옆쪽에 검정색 스타라이스가 있어. 아. 거기. 예, 네, 그거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네. 있을 확률이 제일 높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차는 거기 세웠지만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 딴 차 타고 발랐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 놈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오프해버렸어. 아, 추적되는 걸 알았구나. 요 놈이 끊어버렸어. 경산의 마포팀이 딱 도착했을 때 마지막 위치가 그럼 어딥니까? 휴대폰 위치. 네. 그랬더니 공장에 검정색 스타렉스 있는 것까지 나왔고요. 네. 지금 요 창고에 있는지 공장에 있는지 여부는 모르고 그것까지만 왜 체포할 때까지 놔두라고 그랬잖아. 그것만 네. 파악해달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휴대폰은 꺼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꺼질 때 마지막 위치가 그 사람 어디였습니까? 그걸 또 물어봤어요. 네. 그 물어봤더니 경산시에는 한 산속이야, 씨. 이걸 마포팀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어. 그러네. 자, 산세 험하고 어두운데 그거 추적 들어가면 불 켜고 난리 치면 그 새끼한테 안 되죠. 쫓아오는 거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 이건 어설프게 추적하면 안 되거든. 이런 네, 경우에는 네. 그 알게 되면 또 거기서 깨꼴랑 할 수 있잖아. 그럼.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잖아. 이런데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에 그 저
그 소나무 훔쳐갈 때 그 산 진입로에 배치해가지고 지키는 그 그러니까 수사원 지금 똑같아요. 네. 여기도 어설프게 그 안에 수색하다가 잘못하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산을 내려와서 빠질 수 있는 길목만 딱 또 형사들 배치해. 딱 그 길목에 잠복하고 있고 또 다른 팀은 이제 못 믿어서 또 부모님 그 주소지도 가고 네. 공장 주변으로 배치하고 네. 거주지 또 대구 거주지도 가고 네. 또 대구의 이 거주지에는 딱 도착해서 A의 아내 가족도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거기 가가지고 그거는 협조를 받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더래요. 네. 거기 딱 도착해서 형사들이 가서 남편 어디 계십니까 하고 네. 물어보니까 네.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대요. 그 경우는. 그리고 지금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요하죠. 형 동생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리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우리 좀 여기 대기하면서 연락 오면 저희가 뭐 처리하겠다. 그런데 이미 가서 그 얘기 할 때 그 네. 가족도 눈치 딱 봤더니 아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 느낌에. 느낌에. 예, 아, 일이 뭔 일이 나 일저질러서 한 거 같더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거기 딱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전화 울리면 이제 같이 종고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네.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협조 참 잘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접근했고 고압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결국 이제 그 14일 날 걔는 산 속에 있죠. 네. 그런데 15일 날 오전에 산 내려옵니다. 근데 들어간 입구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결국 경찰이 길목이라고 배치돼 있었지만 이 뭐 한정돼 있잖아요 장소가. 아유, 산이 놓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예. 내려와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내려오자마자 전화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네. 어디로? 집으로. 집으로 했겠죠. 아내한테 전화를 딱 하면 아내는 그 옆에 바로 경찰이 있잖아.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경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서 식사하자는 약속을 해요. 이 사람이. 밤에 아마 짐작컨대 형사들은 그 얘기하더라고. 네. 산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것 같대. 네. 근데 사람이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목숨 끊는 거. 아마 자기 딴에는 아 그래 나 죽어도 죽을 때 죽더라도 가족들하고 식사는 한번 해지 뭐 하고 죽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산에서 밤새도록 개털 떨다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한 게 대구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경산으로 와. 나하고 식사 함께 하자. 얘기한 거 경찰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네. 그거 강력이 팀이 거기 있었다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웃기는 거는 수사팀이 또 의문점이 생겨. 그 집에 걸려온 전화를 찍어보니까 이게 남편 전화가 아니야. 엉뚱한 사람 전화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공범인가? 그렇지. 휴대폰? 네. 이게 그래서 또 그 사람 찾았어요. 네. 이게 수사가 지랄 같아. 이게 이런 게. 네. 찾았더니 봤더니 그 사람은 등산 가다가 산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다가 어떤 놈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현 한 통만 쓰겠습니다. 빌려주십시오 해서 네. 빌려준 사람이야. 네, 네. 그러면 점심 때 만나자고 약속했으니까 점심 때 가족하고 만날 때 가서 잠복하다가 잡는 건 잡는 거고 그 이전에라도 또 셀지 모르니까 만변에서 네. 네. 동선 추적을 멈추면 안 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휴대폰 빌려준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얘가 내려온 거 동선도 또 파악을 해. 직접 만나갖고 그분한테 네. 어디서 네. 내려오던가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제 그런 동선. 다 파악을 해요. 그분 전문가시니까 맨날 산산. 그것도 거기도 산 속으로도 또 엄청 해주고 댕겼다 그러더라고. 구두 신고 아주 뒤축이 다 빠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헤맸대요. 발 다 까지겠네. 그리고 드디어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약속한 7월 15일 낮 12시가 됐어요. 네. 그 식당 앞에 딱 강력 이 팀이 잠복하고 있었잖아요. 아내는 당연히 안 나오죠. 거기서 바로 체포해버려. 그럼 교수님 이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체포할 거 올 줄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잡으러 올 줄 모르고? 잡으러 온 거는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그건 모르고 가족들하고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사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기를 하면 자수를 했겠죠. 그럴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체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포한 다음에 스타렉스 끌고 다 범죄에 이용했으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로 네, 가죠. 그걸 시신 가야... 찾아야 되잖아. 네, 시신 찾아야죠. 가서 이제 이 사람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워서 다 저 범죄 다 인정했으니까 네. 끌고 이제 공장 그 창고로 가서 스타렉스
그 뒤지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 인근에 창고 뭐 쓰레기 더미까지 다 뒤졌어요 경찰이. 끝까지 시신은 입봉하고 있으니까 죽인 건 인정하면서 말 안 하니까 끝까지 버텼대요. 그 지가 저 살해한 도구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 무피권 행사하고 입. 정말 이때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요? 끝까지 나쁜 놈이네 이거. 진짜 막 진짜 별력 다 먹었을 거야. 내가 모르긴 해도 이 새끼 욕 엄청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저간의 사정을 그 이 범인의 아내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아. 아내도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는 거.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살해해서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신이라도 찾아야지. 그럼. 이게 도리 아니야. 인간적인 네, 네. 도리 아니야. 네. 설득을 좀 해 주시오. 아마 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족을 대동하고 옵니다. 경찰이. 대구에 가서. 경산으로.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도했어요. 무너졌군요.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고 무너진 겁니다. 이 사람이 지목한 데가 엄청 뒤졌죠. 경찰이 얼마나 뒤졌어요. 공장 네, 전체를. 공장 뭐 작게 쓰레기 더미까지 다 팠다니까. 네.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어디 나왔어요? 공장 창고 뒤편에 있는 정화조를 지목했어요. 아유, 거기다 좀. 나쁜 놈이야 정말. 가시난 데도 아주. 공장 창고 그 뒤편에 정화조. 네. 오물 정화조. 네. 그 열어보니까 시신이 거기에 있어요. 정화조 안에요. 재활용 봉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있고 거기에 또 비닐로 따로 싼 게 있는데 그거 열어보니까 전자 충격기. 아 도구가 나왔네요. 네, 칼. 칼. 망치. 케이블 타이. 아유. 완전히 준비하고 백팩 속에다 그거 넣어가지고 아유,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네.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하고 이제 범죄 도구는 한꺼번에 찾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반한 캐리어 있잖아. 캐리어. 네, 네, 네. 캐리어 어디냐? 캐리어 대. 그랬더니 네. 이 얘기해서 보니까 그 캐리어는 쓰레기 분리장에 이미 가서 있는 거 또 쓰레기 뒤져갖고 찾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당연히 DNA 채취하고 혈은 나왔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감식하는 거고요. 부패는 진행이 아직 안 됐더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얼마 안 됐습니다. 후두부가 함몰돼 있고 그 뒷머리를 순식간에 그 망치로 공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목 같은데 보니까 칼에 의한 상처가 얘기로 살해한 거죠. 둔기로 후두부 함몰됐다고 그랬잖아요. 둔기로 때려서 쓰러진 사람을 칼로 이제 목을 공격한. 아니 친형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죽였네 여기. 이런 잔인한 놈의 새끼가. 그래서 이놈을 7월 16일 날 이제 바로 서울로 이송해서 밤 7시 50분경에 마포서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시신은 이제 바로 국과수로 부검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왔습니다. 후두부 함몰과 목에 찌른 그 얘기. 네. 손상에 의한 과다 출혈. 걷단 얘기 아니에요, 그냥. 찌른 거 그냥 긋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망한 거. 그러면 이 사건은 우발일까요? 계획 범죄. 계획이죠. 볼 것도 없죠. 백팩 속에 이미 다 준비하고 간 거예요. 범국까지. 7월 16일 날 구속영장 그 신청했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의 전모를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7월 12일 날 월요일 날 경북에서 이제 그 경산에 상경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마포 오피스텔에서 둘이 만났잖아요. 네, 네, 네. 그 상경에서 현관문 비번을 파악한 거 맞아요. 네, 뒤에서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비밀번호를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근데 진입하려다가 실패했죠. 안 열리니까. 실패했잖아요. 네. 마치 떨어뜨린 것처럼 USB로 거기다 밀어넣죠. 그러고 전화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여기서 저 계속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USB가 그 친구 건 건 어떻게 알아요? 또? 왔다 갔으니까. 아 유일하게 왔다 간 사람. 아 그때 왔다 갔는데 USB 이제 그 거기에 있으니까 야 이거 혹시 네 거냐 하고 전화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USB를 밀어는 겁니다. 이런 건. 비밀번호에서 문 따르다가 시도하다 안 되니까. 잔머리 죽인다. 마포 오피스텔에는 많이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드나드는 자기 게 아닌 게 그 현관 밑에 이렇게 보인다면 이건 어제 왔다 간 자기 그 동생뻘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너 USB 안 잊어버렸냐 이렇게 전화가 되도록 유인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 내 건데 형님 거기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가져가 빨리. 다음 날 내가 갈게요. 네. 다음 날 간다는 얘기는 약속이니까 이 사람 비우지도 않아. 그 시간에 들어가 범행 확실한 거지. 네. 그때 범죄 예약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네, 네. 그 다음 날 백팩 메고 찾아갔는데 그 백팩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충격기, 네. 망치, 네. 그다음에 칼, 네.
그다음에 묶으려고 케이블 타입 다 있었는데 뭘? 이거 완전히 범구 싹 갖춰갖고 들어간 거죠. 네. 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놈 얘기로 이제 그 네. 저 네. 재구성이 된 건데 네. 네.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일단. 네. 그랬더니 야 너 나이도 먹고 돈이나 빌리러 댕기냐 지금도 이렇게 핀잔을 줬다는 거야. 그거는 가능성이 좀 심하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 새끼가 하는 얘기예요. 네. 어 그래서 모욕감, 굴욕감을 느꼈다 내가. 네. 그래서 내가 죽였다. 즉 말하면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발살인. 나 우발범죄라는 거지. 이건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왜? USB까지 밀어놔가지고 자기한테 전화 오도록 유인까지 했고. 그럼. 그 다음에 백팩 속에는 범행 도구가 다 들어있었어요. 바글바글 미리 들고 찾아간 놈인데 네. 이게 어떻게 우발범죄입니까? 네. 애초부터 이거는 강도살인. 강도살인. 할 생각으로 네. 간 거죠. 네. 그죠? 네. 그냥 거짓말이고요. 어, 비밀번호 도 뒤에서 몰래 훔쳐봤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아마 돈 빌려달라는 말은 7월 12일 날 둘이 들어갔을 때 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혹시 핀잔을 줬어도 그때 줬을 것 같고 못 네. 빌려준다고 얘기했어도 그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건 제 추정인데 이전에 한두 번 더 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따져봐야 되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데도 지금 뭐 돈 안 빌려줬겠죠? 네. 나간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우발 아닌 거죠. 이거. 아유 아니에요 교수님. 이건 계획범죄 맞는 네.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새끼 무슨 벨나라 이야기하고 있네. 너 달나라에 왔어 이 새끼 말 같은 소리. 너 이렇게 범구도 백팩에 준비하고 전기 충격기 충실하게 준비한 놈이. 그럼. 무슨 새끼야 네가 우발범죄야 돈 안 빌려준다고 네. 헛소리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이 새끼야 이제 아마 얘기하니까 결국 계획범죄 인정을 합니다 뒤늦게 네. 인정을 하는데 네. 언제 범행을 결심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오피스텔에서 말다툼하고 돌아오는 길에 범행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12일 날 들어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네. 다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거 안 빌려주니까 나와서 집에 그 돌아오는 길에 아, 죽여야겠다 범행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빈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서 USB 두고 왔고 네. 분명히 연락 올 거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살해한 것이다. 요건 이제 범행지가 인정을 했어요. 네, 네. 요건 수사 단계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너 어떤 방법으로? 아 이건 좀 잔인하지만 수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목에다 전자 충격기 들이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자 충격기 대면 지지지지 하면 기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난 영화에서 전자 충격기가 정말 잘못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자 충격기 딱 들이대면 지지직해 갖고 쭉 뻗는 걸로 영화에 네. 다 나와. 안 그래요? 저도 맞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그 말을. 잠깐 그냥 느슨해지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이 자식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전자 충격기 지지직 하면 그냥 기절할 거라고 생각.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저 정신 억 하더니 또 금방 깨가지고 반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칼을 꺼내서 휘둘렀는데 오히려 칼을 뺏겼대요. 이런 네. 백팩에서 칼을 꺼내서 휘둘렀는데 뺏겨서 그래서 이제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공격했다는데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뒷머리가 후두부가 함몰됐어요. 네. 이거는 먼저 공격한 거예요. 저쪽에서 거짓말. 칼 뺏었다는 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전자 충격기 네. 그 들이댄 것보다도요. 이 자식 들어가가지고 먼저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 뒤 후두부 망치로 가격해서 네. 오히려 그거 맞고 쓰러졌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살해한 네. 게 저는 맞다고. 그게 봐요. 저도 치면 생각. 이건 거짓말 네. 같아요. 이건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영화 보면 전자 충격기 하면 맞으면 그냥 쭉 뻗어버리더라고. 네. 깨구리 뻗듯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전자충격기 이거 홍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해서 그러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준 전자충격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또 써봐요. 범행하기 전에. 제가 분석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한테 해보고 아 이거는 상대방 1차 제압할 때만 쓰는 거지 이거로 필살기는 아니다 알거든요. 얘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여성분들한테 호신용 물품 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강력 권장합니다. 전자충격기. 치안이 달려드는 그냥 전자충격기로 그냥 지져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전자충격기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만일의 경우 그걸 뺏기면 범인이 그 여성을 추행하거나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는데 최고의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자충격기는 호신용품으로 여성들한테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여성이 뭘 스프레이 고춧가루를 네, 눈에다 뿌려갖고 네. 제압하고 이러는 거 절대 권하지 않고요. 요즘에 좋은 거 있어요.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늘 호루라기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호루라기 부르기 어려우면 이거 뽑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막 뽑으면 왱왱왱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 크게 울리는 거 있어요. 잡아 뽑으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경찰들이 부르는 호루라기 소리는 범인들한테 가장 공포를 주는 소리예요. 네. 범인들이 소리 듣고 제일 불편한 소리가 사이렌 소리요. 경찰이 출동하는데 나는 사이렌 소리. 네. 이건 완전 공포의 소리래요. 네. 이 도둑놈들이 네. 이제 낮잠 시건 자빠야 자고 어두워지면 이제 자루 짊어지고 이제 일 나가잖아요. 도둑질하러. 그래서 딱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옆에 경찰 사이카가 웽웽 하면서 지나가면 그거 딱 보는 순간 재수 없다고 그날 일 안 한대요. 아, 걔 나름대로. 도둑놈들 징크스가 또 그런 게 있대요. 있네. 그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윙윙 소리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호루라기 막 부르세요. 네. 그거 좀 어두운 저 골목길 자기 집을 통과해서 집에 저녁에 좀 늦게 도착해서 집에 가는데 골목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골목 입구에서 호루라기 열심히 한 두세 번 불어주고 들어가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도둑놈 그 안에 잠복하고 있는 새끼들 입장에서는 그 호루라기 소리 더럽게 기분 나쁜 소리. 네. 간답니다 거의. 네. 도둑놈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거 내가. 네. 도둑놈들한테 그것도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도둑놈들한테 여러 명 만나고 통계를 내가 낸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포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 호루라기 부는 거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경범죄 처벌도 안 되고 그러고 아니면 뽑으면 소리 엄청 크게 들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권장합니다. 이게 전자충격기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이 새끼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살해했고요. 네. 그리고 7월 13일 날 이제 반나절 동안에 그 들락날락 했잖아요. 네. 시트지 사가는 거 나왔잖아요. 네. 캐리어 사가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현장 정리하면서 시트지 붙인 거예요. 딱딱딱딱 안 되니까 붙였나 보네. 닦아서 뭉그러지는 혈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에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새끼 시트지를 사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아유, 없었다. 근데 그 도배를 어수룩하게 해놓으니까 네. 아마추어 솜씨로 해놓으니까 네. 현장에 딱 들어갔던 형사들이 딱 보고 이거 시트지 이상한데 과수팀 불러가지고 뜯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혈은 발견한 거고.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 바로 수사 개시된 거고. 근데 교수님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분이 어쨌든 좀 덩치가 있으실 텐데 성인 남성인데 캐리어에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동? 이놈이 최대한으로 큰 거 했는데. 네, 잘 안. 그거 경찰들이 거기서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풀었어? 아까 네. 수레에다가 시신 남은 가방을 놓고 가방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쓰레기 담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알고 봤더니 쓰레기가 아니에요. 어. 캐리어에다가 상처만 놓고 못 들어가니까 네. 발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네. 그 발 나온 거를 까만 비닐봉지로 쓰레기 담은 것만 이렇게 그 다 이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 앞에 까만 비닐봉지 있었던 거는 이 일체인 겁니다. 시신 일체. 자기 친형 같은 사람 어떻게 나쁜 놈의 새끼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캐리어에는 상처만 놓고 하체에다가는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위장해서 네. 이제 손수레에 끌어가지고 주차장까지 운반한 거. 그럼 컴퓨터는 또 왜 다 훔쳐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돈 되니까 훔쳐간 거지. PC,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다 절취한 거죠. 그리고 이 새끼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이 저 이 선배 그 남편 사망한 분이 그 저 주식을 잘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PC로. 네. 그 사람 그 휴대폰 PC로 네. 거기 앉아갖고 잠시 동안 살해해놓고 그 주식 거래를 또 해보려고 그랬대요. 아이, 도라이 새끼. 그 시도를 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갖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얘 돈에 완전 미친 새끼 이거. 응? 얘 본인 진술입니다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PC 같은 거는 공장 창고에 다 뒀어요. 네, 돈이 네. 되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물건은 이제 가방에 담아가지고 지 말로는 경산에 있는 개울가에다가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증거물 갖다 버리는 것도 형사들이 애매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찾으려고 해서 수색 들어갔어요. 7월 16일 바로요. 예. 수색했습니다. 경산에 네. 내려가서 네. 개울 네. 수색했는데 이제 걱정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유품이잖아요. 네, 그럼 유품이죠. 피해자의 뭐 네. 휴대폰, 안경 이런 게 다 유품인데 네. 경찰들이 유품은 꼭 찾아드리고 싶어요. 사망했어도. 네,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개울에다가 이 새끼들 가방에 담아갖고 개울에 던졌으면 떠내려가다가 물 속에 가라앉으면 그거 수색하는 거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 그 개울에 딱 갔더니 가방 하나가 동동 떠있더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돌아가신 네. 분이 또 찾아가라고. 네. 돌아가신 분이. 증거물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유품이기도 하잖아요. 그 동동 떠있는 가방을 찾았고 유품 다 찾았어요. 그때 형사분들이
짠해지셨겠네요. 네, 가슴이 이제 숙연해지죠 이런 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놈은 조사 다 끝난 다음에 7월 23일 날 죄명이야 당연히 뭐 살인 및 사체유기.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강도 살인이겠죠. 강도 살인이 겁니다. 네. 예, 강도 살인은 뭐 이후 저 7년 이상 무기 아니면 저 뭐 사형이에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박보미 판사가 영장 발부했어요. 네. 14시경에 실질 심사할 때 입 딱 봉하고 이 새끼 그랬대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구속영장 때려라 이게. 박보미 판사 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여성분 같아요. 네. 여성 판사 같은데 영장 발부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7월 18일 날 구속돼서 7월 23일 날 송치된 겁니다. 네, 네. 교도소로 넘어갔고. 지금 재판은 아시다시피 진행 중입니다. 아.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지금 보면 10월 13일 날, 저번 달에. 네. 10월 13일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합의 제11부예요. 네. 문병찬 부장판사. 네. 1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겠죠. 네. 이 새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은 요놈한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했어요. 네. 그 11월 3일 날 공판할 때 강도 살인, 방실 침입, 재물 은닉, 시체 유기, 네. 뭐 요런 죄명을 다 붙인 거고 저는 이 새끼 저 사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뭐 이게 사형 떨어지겠어요? 무기징역도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이 사건은 마포경찰서 강력 5팀에서 네. 해결을 했고요. 우리 형사들 이름 불러줄까요? 아 불러줘야 돼요. 박혜연 형사, 박혜연 바다의 자 연. 네. 그다음에 이경근. 네. 임헌섭. 헌법 할 때 임헌섭. 네. 이형방 이 이름 아주 딱 맞아 형방이야. 아. 옛날 말로 하면 이제 형방이야 진짜. 네. 그 경찰서장이죠. 이형방 형사 그다음에 조성현 팀장. 아, 특히 조성현 팀장의 그 매 눈이 네. 두 배지 뜯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 그리고 다른 마포서 다른 팀도 다 동원되자고 고생 많이. 아, 고생들 엄청나게 네, 하신 거죠. 마약까지 돌아가셨죠. 그래서 요 가장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 네, 사건 아직 최초 재판, 겁니다 이게. 중이고, 1심.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가장 최근 건데 그 수사 과정이. 상당히 꼼꼼하고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160회 네. 대한민국 살인사건으로 다뤘습니다. 마포 아... 오피스텔 살인사건. 아, 그렇게 10년 동안 형동생 하던 그런 사람을 돈 앞에서. 이런 사람을 믿겠어요 이러니. 겁이 나가지고. 인간 아니죠 이거. 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 어쨌든. 형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분들 쳐다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 유족들이 보고 있겠죠. 또 돌아가신 분이 젊으시잖아요. 너무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억울하죠. 네,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거는. 이게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아마 이거 인터넷에 네. 검색을 하면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이 두 건이 떠요. 네, 네. 이 저 20대 아이들이 저 자기 친구 데려다가 네. 굶기고 그래가지고 또 살해한 사건이 하나 뜨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게 이제 이게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증권사 전 직원 형 동생 하는 사람이 살해한 사건 요 두 개가 뜨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참 근데 그 34km밖에 안 나가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 20대 네. 아이들 네. 네. 그 거는 뭐 그 알도 했고 굉장히 많이 쫙 뜹니다. 근데 요거 관련 기록은 거의 없을 네, 거예요. 네, 간단하게만 나와요, 기사에.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요 네. 사건의 수사에 관한 그 지난한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좀 돼 있어서 아, 너, 제가 좀 이걸 좀 조사를 해서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아, 고인의 명복을 일단 빕니다. 그럼요, 고인 네, 명복을 빌고 정말 네. 그 유족분들 뭐 힘내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경산경찰서 네. 마포서도 고생했지만요. 경산경찰서 박종화 형사과장님 외에 그 형사분들 네, 그 정말 그 공조 잘해줘가지고 네, 네. 유연하게 이 사건 끝낼 수 있게 해줘서 네.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께 특별한 꿀을 하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꿀이라는 게 건강 관리도 좀 되고요. 특히 목 관리도 잘 되지 않습니까? 와일드 허니. 와일드 허니라고 하는 꿀인데요.
캄보디아 야생 벌이 만든 그 청정밀림에서 채취한 100% 야생 목청입니다. 목청. 캄보디아 밀림 지역에서 이거 원주민들이 꿀 따는 장면 TV에서 아마 가끔씩 나오니까 보셨을 것 같고요.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1년 중에서 꿀의 당도가 가장 높은 그 4월에 한 달 동안만 본격적으로 이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게 야생 꿀이다 보니까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양봉 농협에 이제 그 의뢰를 해가지고 먹는데 하자가 없느냐 이런 검사를 거쳤다고 하고요. 목청에 대한 애정,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내줘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보통 꿀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퍼먹기가 불편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틱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쪽 짜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톡 쏘는 느낌이 좀 들고 이 그 꿀의 향기가 열대 꽃에서 식물 꽃에서 이게 아마 채취가 되다 보니까 그 향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매주 오늘도 이제 월요일 제가 여태까지 한 5시간 녹화했습니다만은 사건을 해 그 매주 월요일 날 녹화하고 나면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좀 아프고 체력도 좀 그 좀 좀 기진맥진해지는데 이런 때 저한테는 목도 좋고 체력도 좀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부지런히 제가 좀 먹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사건의뢰에다가 이거 이 물건을 런칭하는 기념으로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어떤 금액으로 그 주신다고 하니까 요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사건의뢰 몰에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병에 들어있는 거고 선물로 하기 좋은 어떤 물건이고 그렇습니다.